이거는 일반 뽕이고, 이거는 구지뽕인데, 일반 뽕잎을 그 먹이다가 부족하거나 갈증에 이제 구지뽕을 대신 이제 먹이던 겁니다. 어? 그럼 뇌가 이 두 개의 뽕잎을 다 먹는 거예요? 네. 주로 먹는 것은 일반 뽕 이거를 많이 먹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비단수 꼭 얻고 싶은데 좋은 뽕잎 좀 얻을 수 없을까요? 네. 제가 좋은 뽕잎 구해드리고 누에 있는 곳으로 같이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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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장, 여기 있는 게 다 뽕잎이에요. 이게 다 뽕잎이에요? 네. 네. 이 너른 밭에 있는 나무가 전부 뽕나무라니? 누에겐 이곳이 천국이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뽕잎을 모아볼까요? 그러니까 홍지장도 이렇게 뽕을 넣다가 이렇게 여기 잡고 입자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응. 오, 잘하세요. 조심조심 잎이 상하지 않게 뽕잎을 모으는 콩쥐. 이 싱싱한 뽕잎을 가져다주면 누에가 정말 좋아하겠죠? 이 뽕잎을 가져가면은 누에가 꼭 비단을 만들어주겠죠? 선생님, 저 이만큼이나 땄어요. 오, 진짜 뽕잎 많이 땄네요. 예. 그러면 저 이제 누에 만나러 가도 되겠죠? 네, 예, 제가 누에 있는 곳을 안내할게요. 네! 가요. 이제 누에를 만나러 가볼까요? 홍지장, 이게 누에입니다. 예? 이게 누에요? 예. 개미 아니에요? 예, 개미 누에인데 일령 누에입니다. 이게 알에서 금방 깨어난 일령. 사람도 우리 나이가 먹듯이 누에도 총 5령까지 됩니다. 한번 자고 일어나면 허물을 벗으면 일령, 두 번째 벗으면 2령, 3령, 4령, 5령. 그래서 어른 누에가 되는 겁니다. 누에는 알에서 깬 뒤 허물을 네 번 벗으며 자라나는데요. 작고 까만 개미 누에는 3, 4일 뒤 2령 누에가 되고, 2, 3일 뒤에는 3령 누에, 3, 4일 뒤에는 4령 누에, 4, 6일 뒤에는 가장 몸집이 큰 5령 누에가 돼요. 내가 찾는 누에가? 바로 너구나! 반가워. 네가 비단을 부탁한 콩쥐지? 네 얘기 많이 들었어. 네가 뽕잎을 준비해야지 비단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뽕잎 아주 많이 따왔어.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신선한 뽕잎. 아이고, 좋아라. 다른 누에들에게도 뽕잎을 골고루 나눠주었어요. 조그마한 발로 뽕잎을 꼭 붙든 채 먹고 또 먹는 누에들. 맛있게도 먹네요. 그래도 뽕잎이 몸에 좋대요. 선생님, 얘네는 왜 뽕잎을 먹는 거예요? 누에는 이제 주로 뽕잎을 먹는데, 뽕잎에는 주로 단백질 성분이 있어서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묶어 나면 실심에 계속 액체가 쌓여서 그게 다시 이제 꽃으로 입으로 뿜어내면 다시 그게 이제 꽃이가 됐다가 다시 이제 명주실로 돼서 그 비단이 되는 거예요. 뽕잎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단백질이 누에 몸에 쌓여 단백질 성분의 실이 되는데, 누에는 이 실을 입으로 뽑아서 동그란 꼬치를 지어요. 홍장, 이게 꼬치예요, 꼬치. 아, 이게 꼬치예요? 여기는 뭐 들어있어요? 응, 번데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번데기가 그 누에가 7일 동안 그 실을 짓고 이제 자기 꼬치, 저 번데기를 보호해서 꼬치를 짓는 겁니다. 5령이 된 누에는 나방이 되기 위해서 번데기로 변하는데, 그동안 천적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고치를 지어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다 비단을 만들 때 쓰는 실인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실입니다. 실이 여기 한 천, 꼬치가 지은 게 한 1500m 정도 실이 나오는 겁니다. 1500m요? 그러면 이 누에 한 마리가 1500m의 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 그럼 이 고치들로 비단 좀 만들어주세요. 네, 우리가 비단을 만들 수는 없고 제가 그 비단을 만드는 분을 그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거기 가서 뭐 비단 옷을 만들어 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곳에 오면 이 고치들로 비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파쥐야, 기다려. 나도 이제 곧 예쁜 옷 입고 장차 갈게.
그럼 이제 이 고치로 비단을 만들러 가볼까요? 누에고치에서 어떻게 비단